백스윙 하실 때 어느 팔로 들어야 하지? 헤드를 먼저 꺾어서 올려야 하나? 혹은 왼쪽 어깨로 시작을 해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께 제가 백스윙은 어느 팔로 올려야 하는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드레스, 그립을 잡고 목표 방향을 조준하는 것을 어드레스라고 하죠. 그 다음 해야 하는 동작은 백스윙이에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어드레스 동작에서 어느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항상 어느 한 곳에만 너무 집중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왼쪽 어깨로 시작해야 돼. 그래, 그럼 왼쪽 어깨로 시작을 하면 이런 느낌? 혹은 왼쪽 어깨로 시작해야 돼. 왼쪽 어깨로 시작을 하면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것에 확실한 갈피를 잡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할 때는 왼팔이라고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왼팔을 보시면 손도 팔꿈치도 어깨도 왼팔이에요. 그래서 이 왼팔을요, 테이크백을 시작하실 때 내 오른쪽 무릎까지 왼팔로 시작을 한다. 손, 팔꿈치, 어깨가 같이 움직일 거예요. 왼팔로 테이크백을 시작한다 생각을 하게 되면요, 내 왼쪽 어깨, 팔꿈치, 손, 클럽, 헤드 모든 것이 함께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크백을 시작할 때 헤드를 오른쪽으로 보내야 하는 건가? 혹은 왼쪽 어깨를 오른쪽으로 보내야 하는 건가? 라는 느낌보다는 내 왼손과 어깨, 팔꿈치가 함께 있는 이 왼팔을 내 오른쪽 무릎까지 같이 보내준다 생각하시면요, 이렇게 팔과 손과 클럽 헤드가 백스윙의 시작인 테이크백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드레스 자세에서 내 왼손, 왼팔꿈치, 어깨가 이어져 있는 왼팔을 오른쪽 무릎까지 보내준다 생각하시면요, 테이크백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른 팔로 옮겨져야 하는데요, 바로 오른팔이에요. 테이크백을 지나고 백스윙 탑까지 이르기에는 오른팔이 굽혀지면서 백스윙 탑이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오른팔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테이크백이 끝난 후에 오른팔을 굽히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지금 보시면 코킹도 안 돼 있죠. 백스윙 탑도 굉장히 높죠. 이렇게 되면서 백스윙 탑의 모양을 만들기가 어려워지는데요. 테이크백은 왼팔, 백스윙 탑은 오른팔이 굽혀지면서 올라가려면 오른팔의 굽혀짐이 공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백스윙을 두 가지로 나눠서 느낌을 설명드리는 건데요. 테이크백 때는 내 왼팔이 오른쪽 무릎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는 오른팔이 굽혀지면서 내 갈비뼈 방향으로 이렇게 굽혀지면서 백스윙 탑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오른팔은 굽혀지고 왼팔은 펴져서 적당한 백스윙 탑의 높이와 오른팔의 굽혀짐을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흔히 오른손으로 쟁반을 받치듯이 받쳐라. 혹은 내가 책을 들고 있다는 느낌처럼 오른팔의 힘을 이렇게 빼라 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오른팔의 모양을 생각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내 오른팔이 L자 모양이 되는지 혹은 V자 모양이 되는지, 오버스윙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역자 모양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장 좋은 이 백스윙 탑에서의 오른팔 모양은요, L자입니다. 오른팔이 L자로 되어 있으면 손 위치도, 내 백스윙 탑에서의 어깨 위치도 다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펴져 있다면 조금 굽혀서 L자를 만들어 보면요, 백스윙 탑 조금 더 편하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골프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백스윙 탑에서 오른팔이 조금 뻣뻣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내 오른팔을 L자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들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른팔을 L자를 만들고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팔로 테이크 백, 오른팔 구부리면서 L자 만들고 한번 확인해 보고 어드레스 들어와서 이렇게 오른팔의 모양을 L자를 만든다 생각하시면요, 항상 일정한 백스윙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내가 백스윙이 덜 가면 V자가 되고요,
너무 많이 넘어가게 되면 기역자가 만들어지니까요. 항상 일정한 L자 모양 유지해 주신다면 백스윙 탑 예쁘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